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유가 먹고 싶어요. 깨미랑 따라가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우리도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야, 깨미 왔냐? 맛있는 청량음료가 있는데 한 잔 먹어볼래? 시원하고 달콤한 주스도 여기 있다. 아니요, 저는 우유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우유, 우유. 청량음료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미깨미 우유 먹고 싶어요. 어? 우유가 다 어디 갔지? 우유가 없어. 우유, 우유. 어? 여기에 있나? 어머나, 깜짝이야. 내가 졸았나? 어머, 깨미 왔구나. 그런데 깨미, 무슨 일이니? 깨미, 깨미, 우유 먹고 싶은데 우유가 없어요. 우유가 없다고?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캐릭한테 우유를 못 받았나 봐. 잠깐만, 잠깐만. 똑똑한 곰퉁이는 지금 우유를 먹어야 하거든.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자고. 신선한 우유가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아니, 이런 우유가 아무데도 없잖아. 우유가 없어. 어머머, 어떡하니? 내가 깜빡 조는 바람에 우유 받는 걸 잊어버렸구나. 우유 대신 이걸 마시라고? 싫어! 깨미 깨미 우유 먹을 거야. 우유, 우유. 어떡하지? 우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냐? 고롱 할아버지. 깨미 깨미 우유 먹고 싶은데 우유가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무데도 없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우유가 없다고? 얘야 캐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유가 없다고 하는데. 메이야, 저수 아주머니가 우유를 주지 않는다고. 우유를 안 준다. 우유를 안 준다. 이를 어쩌지? 깨미 깨미, 저수 아주머니한테 가서 우유를 달라고 해볼까요? 엥? 깨미, 네가 젖소 아주머니한테 가보겠다고? 저기요! 저기요! 그럼 너희들이 젖소 아주머니한테 가서 왜 우유를 주지 않는지 알아보겠니? 네! 그럼 퍼니퍼니 고고로 출발! 잘 다녀와라!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젖소 아주머니한테요! 젖소 아주머니한테 가는구나! 어서 타! 내가 안내할게!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아, 송아지 맘마 먹이느라 버니마트에 우유를 안 주신 거구나. 아, 그럼 그럼 송아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 응, 깨미 깨미 오. 기다릴래. 기다릴래, 기다릴래. 송아지 우유 다 먹었으니까 깨미 깨미 우유 주세요. 송아지가 왜 저러지? 송아지랑 친구가 되면 어떨까? 친구? 응, 친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친구가 돼? 송아지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 우유는 송아지 맘마니까 송아지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선물을 주는 거야. 송아지는 뭘 좋아할까? 그건 말이지. 나처럼 책을 좋아할 거야. 옛날 옛날에 늠름하고 똑똑한 곰퉁이가 살았어. 송아지야, 잘 들어봐.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 책인데. 재미가 없나 보네. 맞다! 풀을 선물하면 어떨까? 풀? 응! 연하고 맛있는 풀을 주면 좋아할 거라고! 맞아! 책에서 봤는데 원래 소들은 풀을 좋아해. 좋아 좋아! 송아지야, 이 풀 먹어봐! 게미와 친구들이 모두 퍼니마트로 돌아왔네요. 신선한 우유도 가져왔어요. 에이,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구나. 우유는 원래 송아지 맘마예요. 송아지가 자기 맘마를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오, 그래? 게미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구나. 네,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깨미, 오늘은 우유 카드야.